먼저 신북방정책의 협력 대상이 되는 북방지역은 유라시아 대륙의 북부 및 중동부에 위치한 신흥 경제권입니다. 그래서 신북방정책의 협력 대상국은 총 14개국이고 CIS 15개국 중에 발틱 3국이라고 하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12개국과 중국 동북 삼성, 그 다음에 몽골을 포함한 그런 14개국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는 총 약 4억 명에 달하고 우리 전세계 교육 대비 2.7%, 인프라 수준 면에서는 그렇지만 11.3%라는 신북방정책은 우리나라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등 북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평화 공동번영의 선순환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북방정책의 비전은 평화 번영의 북방 경제 공동체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4대 목표로는 소다자 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가 두 번째고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인적 문화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특구와 관련돼가지고 나진 핫산, 나진 훈춘, 핫산을 연결한 경제특구를 남북 중 미국까지 포함시켜서 러시아 일본까지도 우리가 세조를 중심으로 한 남북 중국의 항만도 시간에 연결하는 네트워크 사업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관광 벨트를 좀 축소하고 이를 위해서 크루즈와 철도 연결 통합 관광도 좀 필요하다. 교통물류망을 통해서 이 동북아의 물류나 교통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는 뉴 시크로드도 구축하고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 유라시아 경제연합 그다음에 한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런 것들을 조속히 좀 체결해서 길을 열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미국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 경제 다자간 민간 협의체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방 정책을 토대로 해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을 만들면서 특히 나쁜해 이 극동 지역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그래서 유아시아 경제 강대국 이상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2014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집니다.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서방의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러시아가 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 신동방 정책은 굉장히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푸틴 4기 지금 들어와서 극동 정책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신동방 정책을 토대로 해서 러시아는 에너지 및 자원 협력을 추진하고 교통 및 물류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고 극동의 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선도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러시아가 이 극동 개발을 토대로 해서 한반도 동북아에서 국제 협력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북 진흥 전략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으실 건데 2003년에 동북진흥전략이 만들어졌고 2016년에 신동북진흥전략이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 것은 2003년에 만들어진 것을 좀 보완하고 수정하고 개선하는 측면이 강한 건데 핵심은 국유기업을 개혁해서 좀 효율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투자를 유치해서 낙후된 동북지역을 좀 개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전략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몽골은 내륙국가인데 이 내륙국가를 교통 물류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몽골의 초원의 기회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중국이 1대1로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과 유라시아 경제화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편승해서 이 3개국이 새로운 물류를 만든다면 몽골이 닫힌 국가가 아니라 유라시아 열린 국가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통 물류의 허브 구상으로 나온 것이 초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북아 핵심 책임 공동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북방 정책을 토대로 해서 대륙 점령했을 때 저는 기존에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양자 관계가 필요하죠. 한몽, 한업, 한중 관계가 필요하지만 두 번째 다자협력 관점도 필요한 거죠.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중국농 경제협력에 어떻게 참여할 것이고 상하협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마지막은 지역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적 관점이라는 것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극동지역, 이 북중도가 만나는 극동지역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냐.
그 중목로 간에 이미 형성된 다자간 협력 체제를 우리가 신북방 원칙을 통해서 어떻게 함께 합의점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말씀하신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과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중국로 경제회랑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연계를 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신북방정책이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먼저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판문점 회담 이후에 남북 그리고 남북 미 간에 형성된 이 화해 분위기가 매우 고무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무적인 분위기만을 바라보고 있다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하는데 조금 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북핵 문제가 북방경제협력 사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한러 한중 또는 한중러무 간의 추진이 가능한 양자 다자간 사업은 먼저 북핵과 무관하게 좀 추진을 해나가서 속도를 좀 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목로 경제회랑 가운데 우리가 이미 추진한 바 있는 훈춘 물류단지나 나진항 개발과 같은 기추진, 기합의 사업들을 연계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중목로 경제회랑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협력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요. 교통물류 분야 같은 경우는 연해주 1, 연해주 2, 프리모리의 원토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이 노선들이 GTI에서 제안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우리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면 다자 협력을 통해서 각자 국가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을 공동 실현할 수 있는 그야말로 동북아의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